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 얘기를 할 텐데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제라고 하는 게 미시경제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거시경제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분석하는 기법도 틀리고 조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시경제라고 하는 거는 현미경으로 아주 좁은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시경제는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관찰하는 게 미시경제라면 숲을 보는 게 거시경제예요. 그 미시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별 시장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뭐 효용에 대한 얘기라 이런 게 미시경제학이라고 하고요. 거시경제는 이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GDP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뭐 실업 문제라든지 여기 이제 물가에서는 주로 인플레가 문제겠죠. 인플레 문제라든지 또는 통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국제 수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이런 파트가 거시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경제인데 그 투자 활동에 필요한 경제는 미시경제 쪽이 아니라 거시경제 쪽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뜬금없이 거시경제 확 들어가기 뭐하니까 제가 이제 미시경제 파트의 가장 경제학의 출발점인 수요 공급의 법칙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 원리로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퀀터티, 프라이스.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거하고 수량의 관계를 보면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량이 많아지는 거는 팔자 수량이 많아진다, 사자 수량이 많아진다. 가격이 싸지면 사고 싶은 욕구가 많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맨드,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뭐 무슨 양이 많아지냐? 서플라이. 그래서 이걸 보고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 요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그럼 이제 볼게요. 가격이 싸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난 걸알수 있죠. 근데 가격만 가지고 이 수량이 가격만 가지고 영향을 줄 때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곡선 자체를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걸 옆으로 옮겨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수요의 증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할 때는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이선 자체를 번쩍 들여다 놓으면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데 그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좀 아까 만났던 점보다 오히려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갔고 거래량도 늘었죠.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좀 아까 여기 있는 점에서 수요는 놔두고요. 공급을 이동시켜 볼게요.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라고 그래요. 공급량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의 증가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 점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거래량도 늘었고 가격은 떨어졌죠. 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때는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가 나타날 때는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떨어져요. 이걸 보고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무슨 요인으로 공급이 증가하냐? 이렇게 볼게요. 수요의 증가 원인은 첫 번째는 소득의 증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하나라도 더사 먹고 옷도 하나 더 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고요. 수요가 또 줄어드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정상적인 재화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사 쓰는 거는 정상적인 재화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수요가 줄어들으면 열등적인 재화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제고 어떤 게 열등제냐?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제학 배울 때는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쌀밥하고 보리밥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쌀밥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 먹잖아. 그러니까 쌀밥을 뭐라고 하냐면 정상제로 얘기하고 이 쌀을 보리밥은 소득이 많아지면 보리밥 수요가 줄어드니까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이 맞았지만 요새는요. 보리밥을 특식으로 먹어요. 누구 대접할 때도 어디 보리밥 잘하는 데 있는데 보리밥집 갈까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뭘로 얘기할 거냐면 제가 교통수단으로 얘기해 볼게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승용차, 자가용 이런 외제차라든지 이런 수요는 늘겠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대신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의 이용은 줄겠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은 열등제로 보시면 되고요. 외제차나 이런 승용차 같은 거는 정상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분들은요, 버스 요금이 이번에 150원 오른대는데,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대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인지도 몰라요. 150원 올라가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1,050원. 아이고, 씨, 1,050원 가지고 지금 죽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 속도 모르고. 저도 따져봤어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버스도 많이 타고. 근데 150원씩 오르길래 제가 요새 이용하는 걸로 한 달을 계산해 봤더니 만 원은 더 써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부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소득만이 아니라 연관제의 가격이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연관제의 가격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게 있고요. 수요가 또 감소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남자지만 좀 독특하게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래, 과일 먹을래, 그러면 전 과일을 선택합니다. 자, 과일을 그만큼 좋아하는데 그 과일 중에서도 뭘 좋아하냐면, 저는 365일 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먹는 게 있어요, 과일 중에.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꼭 사과 한 개씩을 제가 먹어요. 저 혼자 살아도 사과는 꼭 챙겨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일이 제가 요새 서서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4월, 5월, 6월, 7월 이때는 사과가 서서히 들어가고요. 냉장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과가 귀해져요. 그리고 서서히 여름에 가까워지면 사과값이 그래서 비싸져요. 그래서 사과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3천 원 달래. 근데 저 옆에 보니까 노래가지고 요새 FTA 또 효력이 발생되면서 오렌지 가격이 뚝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노랗게 잘 익은 오렌지를 한 봉지, 8개들이 한 봉지에 3,000원이래. 자, 사과 한개 사겠어요? 오렌지 사겠어요? 3,000원에 8개짜리 한 봉지인데. 오렌지로 손이 가지요? 어차피 과일 후식으로 먹는 건데, 오렌지 8개 먹는 게 낫지, 사과 한개 먹느니? 같은 가격이라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과 가격이 오르니까, 오렌지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사과하고 오렌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수요가 늘어나면 얘는 대체제라고 그래요.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 상품이라는 얘기지요. 대체제와. 근데 설탕하고 프림 또는 타이어하고 자동차, 휘발유와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같이 댕겨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 자동차 덜 팔려. 타이어 가격 올라가면 자동차 덜 팔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보완제라고 그래요. 보완제. 자, 이런 것들은 연관제 가격 때문에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기호. 자기가 뭘 좋아하는 이런 기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호에 의해서도 수요가 달라지고요. 근데 공급에 영향해 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기술 진보. 기술이 발달하면요. 기술이 발달하면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대량 생산 그러면 뭐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수작업하다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공급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임금이 싸지거나 원자재 가격이 싸지거나 그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공급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왜한 거냐면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는 데는 썩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서 수요 공급의 법칙부터 이게 이제 출발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개별 시장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가격이고 이 가격을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경제학의 대부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인류의 조상이나 경제학의 대부나 똑같아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근데 경제학계에서는 스미스예요. 대장장이에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격, 프라이스라고 하는 놈을 인비저블 핸드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은 손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놈이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 가격이라는 놈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그때그때 잘 조절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이 가격이 하니까 애덤 스미스 같은 고전학파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장 기능에다가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면 돼요.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시장의 수량을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별 시장에 대한 얘기만 했고 이걸 거시경제로 가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총수요, 총공급.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할 때는 다 더했다는 얘기인데 누구누구를 더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요. 한 3학년이나 4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국민경제의 3주체.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계 지출,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게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경제 총량으로 따지는 게.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는 그냥 수요 공급이라고 하지 않고 총수요, 총공급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거시경제에서는. 자, 그러면 저 가격이라는 놈이 수량을 잘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장이 실패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실패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 고치는 거를 강조하는 게 케인즈학파라고 그래요. 그 경제학은 크게 고전학파의 주장과 케인즈학파의 주장을 꼭 갈라가지고 양쪽의 주장을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정책이 누구의 정책인지 이걸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왜 공부하냐면요. 경제학의 목표가 있어요. 얘의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어요. 자, 경제학의 단기 목표는 뭐고, 장기 목표는 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에요. 자, 고용 안정을 시키려면 그 대신 경기가 회복돼야 돼요. 경기 활성화. 장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GDP가 꾸준하게 증가해서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꾸준히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끊어서 보면 그렇게 꾸준히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경기는 좋고 물가는 안정돼야 돼요. 근데 과연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느냐? 이게 퀘스천이에요. 자,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너나 할것 없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가 올라요. 돈을 많이 벌면 돈지랄 해대는 놈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돈이 헤퍼지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모든 사람이 돈 벌었을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딱 맞아요. 2011년은요.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 들을 만큼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들하고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금융기관들만 대박 났어요. 작년에 은행들만 순이익이 1조 원이 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직원들 연말에 보너스를 2, 3천만 원씩 개인별로 다 받아갔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런 쪽의 종사자들은 특별 보너스 한꺼번에 몇 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좋았겠지만 그런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있거나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경기가 작년에 사상률이 없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었다 가는데 물가는 또 올라가 버려.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도 물가가 올라가면 또꽝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정책을 써요. 그럼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죽어요.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어요.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기가 목표냐, 물가가 목표냐, 그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쪽을 추진하는데 요즘에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써야 될까요? 물가를 잡는 정책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정책 당국도 답답해해요. 그래서 지금 저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한국은행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경기를 살릴 건지 물가를 잡을 건지를 써야 되는데 매달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려서 금리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9개월째 금리가 동결되고 있어요. 금리가 동결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든지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고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니 지금 경기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고 올해 불안해요.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도 들썩들썩 하는데 여기다 경기만 더 추진해가지고는 또 곤란해요. 서민들이 더 힘들어해요. 올해는 또 선거까지 두 개나 껴있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고민도 금리 동결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만장일치래요.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이 다 틀릴 텐데 만장일치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 경제신문에서 윗선에서 누가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은 민주적인 절차로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이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시 경제를 하는 거는 결국 이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탑픽을 정해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그래야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풍요로운 국민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텐데, 고전학파의 생각과 케인즈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려면요, 고전학파의 주장을 이제 쫙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을까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케인즈가. 근데 또얘 얘기를 이쪽까지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무슨 얘기냐? 반대된 얘기를 했는데도 다 맞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모두가 황의정승이 돼줘야 돼요.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이래가지고 다만 바라보는 시각 차이예요. 코끼리 한 마리예요. 장님들한테 만져보고 이게 무슨 물체인지 맞춰봐라. 그랬더니 장님 한 분은 코끼리 코를 붙잡고 있고요. 한 분은 다리를 붙잡고 있고, 한 분은 배를 만지고 있었대요. 만진 게뭐 같으냐? 그랬더니 코를 잡고 있던 사람은 무슨 호수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인 것 같은데? 그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은데?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놓고도 어느 부위를 조명했냐에 따라 다르듯이 경제학도 어느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고전학파의 생각과 케인즈의 생각을 아주 기본적인 골격만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는요, 이 경제사주가 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케인즈학파가 왜 탄생하게 되는지 배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분수령이 어디냐면 1930년대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요, 그 사건이 인류에게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었고 좌절을 안겨주고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인류는 도약을 해요. 우리나라도요,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치명적인 우리한테는 제 그때 제 친구가 자살한 친구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들이 엄청나게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그랬어요. 정말 그때 암울한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IMF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 정도 경제 성장을 할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IMF 외환위기가 다행이었어요. 그게 없었고 그 뒤에 또 흥청망청했으면 지금보다 더 힘든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홍역처럼 한번 겪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위기에 대응을 할줄 알고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강점이 뭐냐면요,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뭉쳐요. 적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한다 그랬더니 막 집집마다요. 막 목걸이, 반지 뭐할 것들이 다 갖고 나왔어요. 저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금한 돈에 4만 8천 원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금모으기 운동한대 우리 애기 100일 때 받았던 거 빨리 내놔야지. 그랬더니 돌때 받은 거를 어떻게 내놔. 전 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다 내놨는데요. 그때 4만 8천 원이었거든요. 한 돈에 지금 20만 원이에요. 그 와이프가 지금도 가끔 심심하면, 아유, 그때 그만 팔았으면 지금 그게 얼만데, 그런 시세도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투자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야 당신 강의 듣는 사람들이 불쌍해.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비꼬고 그래요. 자, 근데 전 국민이 정말 애국심에 발로에서 그게 나섰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튼튼해졌는데, 193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걸 극복하는데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경제학계는 고전학파가 주름을 잡고 있었어요. 경제학 공부한다 그러면 고전학파의 스승들을 모셔다가 강의 듣고 이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때 경제 공황이 발생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던 젊은 케인즈가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을까? 1930년대에 저 경제 공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DJ 선생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30년대 미국하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루즈벨트라고 하는 영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들은 토탈에 빠져 있어요. 지금 공황을 맞았어요. 이 국민들을 어려움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경제적인 거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주변의 브레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고전학파 이론. 근데 고전학파는요, 뭘 주장한 자들이냐면 가격의 신축성. 근데 얘네들은 가격의 경직성. 얘네들은 공급을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수요 측을 강조해요. 달라져요. 얘네들은 시장 기능을 강조하고요. 얘네들은 시장이 실패할 거니까 정부 개입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스몰 거버먼트,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데 케인즈학파는 큰 정부를 주창해요. 고전학파는 수요라고 하는 게, 투자 수요라고 하는 게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라고 봐요. 근데 케인즈학파는 비탄력적이라고 봐요. 그 대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고전학파는 비탄력적인데 케인즈학파는 탄력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서로 달라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고전학파 이론이 이때까지는 주름 잡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 기능에 맡기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이론에 따를게요.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 공황 상태니까 기업들도 망하고. 그러면 이때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럼 고전학파한테 그 질문을 하면요. 실업자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고전학파한테 물어보면요. 실업은 경제 내에서 있을 수가 없어. 왜 있을 수가 없냐? 자,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3학년이니까 이제 취업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아, 예. 너 취업한다라면, 희망 연봉이 얼마 정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희망 연봉이 뭐 신입사원이야? 뭐다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3,500만 원이야? 이래요. 그러길래, 취업하기 어렵겠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입사원한테 3,5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몇 개예요? 근데 몇 개? 과연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자,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라 볼게요. 그러면 실업자가 많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노동시장으로 가볼게요. 시장으로 무조건 해석하니까. 노동시장에 지금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에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노동을 공급하겠다가 많은 거죠. 나 일할게. 나 써. 이 얘기잖아요. 데려가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노동의 수요가 적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으로 봤을 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싸져야 돼요. 고전학파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쓰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인건비가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 자동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냐? 3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요. 자르겠다고 하면 나 100만 원만 줘도 일할게. 그럴까요? 작게 바꾸는 손가락 빨들에 나네요. 그리고 딴 직장 가든지 다른 데 알아보러 가지. 실업으로 좀 존재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케인즈 생각이 이거는 맞아요. 가격이 경직적이에요. 올랐다 떨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그래서 실업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고 경제학에서 실업 문제가 고전학파는 없어요. 근데 케인즈는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실업이 되면요. 그 사람 돈을 못 벌면 뭐사 먹지도 못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과자 한 봉지도 못사 갖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자 안 팔리고요. 물건 안 팔리면 기업들도 또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또 실업이 더 생겨요. 악순환이 거듭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수요 측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만들면 다 팔려. 이런 얘기예요. 만들면 뭐가 팔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세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옛날 얘기예요. 못 먹고 살때 만들어 놓으면 팔리게 돼 있었던 건.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결정해요. 수요가 없으면 만들었다가 망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점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이 설득력을 얻어가요. 근데 이때 미국의 상황을 볼게요. 고전학파 경제학이 그때까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거의 브레인들이 옆에서 루즈벨트한테 뭐를 건의하냐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실업자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확 풀어버리면,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루즈벨트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낸 게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 제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루즈벨트가 똑똑했으니까 알아먹었지 그 편지 내용은 은유적으로 표현했거든요.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웬만한 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 각하, 지금 미국 국민들의 허리띠의 크기는 국민들의 허리 사이즈에 맞습니다. 허리 살을 찌우기 위해서 허리띠를 큰거 두르고 있으면 저절로 살이 찌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요. 그거 딱 읽어보니 이게 무슨 개뻑다이 같은 소리야. 근데 루즈벨트는 해석을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미국 국민들의 허리 사이즈에 허리띠가 맞는데 큰 허리띠를 두른다고 해서 저절로 허리가 거기까지 커지냐? 이 얘기는 경기가 나쁜데 돈만 풀었다고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써야지. 그래서 케인즈가 건의한 게 수요를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뭘 해요? TVA 공사를 하고 벤처를 육성시키고 대기업들이 죽으니까 그 벤처기업 육성시키고 해서 뭘 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 받으면 그걸로 과자 한 봉지씩 사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수요가 살아나고 그럼 과자가 잘 팔리니까 기업은 또 생산을 늘려야 되고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사람 하나씩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취직이 되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경제 공황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젊은 케인즈는 스타가 됩니다. 그 이때부터 모든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는 고전학이 아니라 케인즈 경제학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케인즈 경제학이 언제까지 주류를 되냐면 1970년대까지. 아니 그럼 또저 유명한 경제학이 왜 70년대 죽냐? 70년대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겨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엄청난 물자를 퍼붓고도 져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또한번 경제 위기를 겪는데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고전주의 경제학의 뿌리를 내리는데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나중에 노벨상 받아요. 노벨 경제학상. 그 밀튼 프리드만이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해가지고 통화주의 학파라고 하는데 결국은 고전학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세고전학파라고 하고요. 그 뒤에 맨큐라든지 이런 경제학자들이 케인즈 선생이 옳다고 봐. 근데 니들 것도 좋은 이론은 있어. 이걸 짬뽕하되 뿌리는 얘한테 둬가지고 새 케인즈 학파 이래요. 그건 결국은 경제학파가 새로 생겼어도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가지고 세고전학파도 이쪽으로 넣고 새 케인즈학파 이쪽으로 해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렇게 분류해요. 경제학 이론은. 그래서 양쪽의 주장을 갈라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모든 것들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일이 없으니까 작은 정부면 좋다는 얘기고요. 시장 개입을 해서 정부가 고칠 건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개입하는 게 뭐예요? 세금 같고요.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또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복지를 많이 시설을 하거나 이런 걸로 경제 정책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양쪽 이론은요. 우리나라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요. 취임사 할때 저는 그 말을 연설문을 그래서 꼭 읽습니다. 제가 못 들어도 읽어보기라도 해요. 뉴스에 나온 걸로. 왜 읽어보냐? 새로 취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전학파인지 케인즈학파인지를 연설문 보면 알아요. 자, 뭐라고 연설하냐면,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으니까,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고전학파예요. 그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다 경제학자거든요. 경제학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의 심체냐를 연설문 보면 알아요. 취임사에. 근데 어떤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일단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케이파예요.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세율을 낮추거나 감세 정책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쓰겠다라고 하면 케인즈학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할 때 어느 학문에 심취됐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든지 쓸때 정책이 틀려져요, 방향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투자 수요가 이자율의 탄력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가 활성화돼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투자 의사결정은 기업이 한단 말이고요. 그러면 기업가들은 투자 의사결정을 뭘로 하냐? 양쪽 주장이 틀려요. 고전학파는 뭐라고 하냐면 금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대요. 즉, 돈 빌려서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싸면 투자 많이 하고 금리가 높으면 투자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케인즈는 뭐라고 하냐면요.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금리가 영향 안 줘. 뭐가 영향을 주냐? 기업가들이 투자 의사결정할 때는 그 기업가들은요. 애니멀 스피릿이 있대요.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지금은 저도 제가 모셨던 회장님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유식해가지고 무슨 금리 따지고 뭐 이런 거 경제 동향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차 타고 눈 지그시 감고 차 타고 가다가 잠깐 차 세워봐. 그러다가 조금 얘기하는데 지금 함부로 그렇게 놨을 때 아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쏵!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각으로 지금은 투자할 때다. 지금은 함부로 투자할 때 아니다. 이것들을 느껴요. 케인즈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기업가들은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슨 금리가 1% 떨어지면 투자 더 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케인즈의 주장은. 그 대신 케인즈는요, 화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또 고전학파하고 틀려요. 고전학파는 화폐는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봤는데, 케인즈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봐요.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저축 안 한대요. 왜? 이자 조금 주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채권 안 사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현금 갖고 있는 게 손해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현금 갖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투자하고. 이게 케인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 봐야 앞으로 경제를 해석하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거시 경제를 다룰 텐데 오늘 제가 지표를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GDP 알아야 되겠고요. 물가제도, 물가 지표는 뭐뭐가 있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왜 나쁘냐, 나쁜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또왜 발생하고 실업에 대한 얘기, 통화에 대한 얘기, 국제 수지 판단하는 거 금리의 종류나 금리가 결정되는 거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GDP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가지고요. 아마 저 또래 사람들은요. GDP로 공부한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 그런 거 공부할 때 GNP로 공부했어요. 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GNP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Gross National Product 그래가지고 국민 총생산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총 가치 합계고 부가 가치 합계라고도 하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결국 GNP는 국민 기준으로 추계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요새 경제 성장률 측정치인 GDP는 국가 영토 기준으로 추계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지금 축구를 하면요. 1년에 맨유에서 받는 연봉이 83억이에요. 자, 그러면 박지성 선수가 받는 83억은 우리나라 GN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GNP는 국민 기준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소득은 우리나라 GNP에 들어가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뭐 블랑카, 방가 뭐 이런 놈들,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자국으로 송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네들이 벌어들인 돈은 우리 GNP에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방가의 소득이 우리나라 GDP에는 들어가고요. 박지성의 소득이 우리나라 GDP에는 안 들어가요. 왜?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활동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것만 추계를 해요. 그럼 왜 옛날에는 GNP로 국민소득을 측정하다가 요새는 GDP로 하나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지구촌 경제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나라마다 딱딱 경계선이 정해져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소득활동이나 생산활동을 어느 나라든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 줘놓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요. 돈도 해외 나가서도 벌고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총량을 알아보려면 GNP로는 적합지 않다. GDP로 그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GDP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GDP도 명목상의 GDP가 있고요. 실질 GDP가 있어요. 자,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뜻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6%대를 기록했대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목표치는 3.5%로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은 3.5%가 예상된다고 IMF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각 민간 연구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GDP 증가율 3.5%는 명목 GDP일까요? 실질 GDP일까요? 찍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니까. 실질 GDP예요. 이 실질 GDP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그러면 명목 GDP가 뭔지 실질 GDP가 뭔지 구분해야 되겠죠? 해볼게요. 경제 내에 지금 생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GDP만 알면 되니까 심플한 경제로 가져갈게요. 두개 생산품만 있어요. 하나는 꼭 필요한 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C가 있어요. 자, PC 없이 살수 없어. 자, 그러면 쌀은 기준연도하고 비균연도로 해서 기준연도와 비균연도로 해서 쌀한 생산은 10개 정도 뭐 가마가 됐든 하여튼 단위로 10단위 생산했는데 가격은 10원이었었어. PC는 한 대, 100단위 생산했는데 가격이 100원이었었어. 이렇게 볼게요. 쌀이 비균연도에는 15개 생산했고 가격은 20원으로 올랐어. PC는 200대 생산했는데 가격은 뭐100 이것도 200원으로 올랐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요렇게 나오면 이 기준연도 때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10원 곱하기 10원 그래서 100원, 100 곱하기 100 그래서 뭐 10,000원 이렇게 나왔으면 11,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비균연도에도 이렇게 봐요. 15 곱하기 20 그래서 300원, 뭐200 곱하기 200 그래가지고 뭐 4만 원 이렇게 했는데 4만 300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더해서 4만 300원이 이게 명목 GDP예요. 명목 GDP. 얘는 명목과 실질 GDP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비균연도에는 실질 GDP가 틀려지는데 뭘 실질 GDP라고 하냐?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는 가격이 요때 10원짜리가 20원으로 올라서 금액이 커진 거는 무시해야 돼요. 즉 옛날 기준연도 가격으로 곱해야 돼. 안 오른 가격으로. 물가가 올라서 생산 많이 했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이 늘은 게 중요한 거지 가격 오른 거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불변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그 수치를 실질 GDP라고 해요. 그러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면 즉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뭐라고 부르냐?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물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눴더니 만약에 120이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냐?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20% 올랐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100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압박 수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게 GDP 디플레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GDP는요. 우리가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 어떤 측면에서 본 거냐면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을 바라본 거예요. 프로덕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생산활동에 투입돼야 되는 3요소가 있어요. 생산의 3요소 그럼 뭐라고 그래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러잖아요. 이게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입되면 꼭 대가를 요구하죠. 토지에 대한 대가 뭐 줘야 돼요? 지대라고 하는데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걸 임금이라고 그래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걸 뭐라고 하냐? 자본과 계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으로 투자해 준 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주식으로 투자해 준 자는 주주라고 그래요.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를 주고요.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줘요. 그리고 기업가는 이윤을 가져가요. 기업가는 자기가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서 그 경영활동한 대가 가져가잖아요. 오늘 뉴스에 뭐 김승유, 하나금융에서 김승유 씨하고 지금 은퇴하면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아가잖아요. 50억씩 준다고 합니다. 보너스만. 자, 이게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 투입된 생산 요소에 대해서 나눠주는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그래요. 분배 국민소득.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소비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나의 소득은 주로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빌딩 하나 가지고 임대료나 받고 있고, 아니면 이런 거. 내가 주식 좀 갖고 있는데 1년에 배당금을 한 200억씩 받아. 뭐 이런 거. 그럼 짭짤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2천억 정도 돼요. 정몽준 회장이 현대중공업에서 받는 배당금이 얼마 정도 돼요? 800억 정도 돼요.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에서 받는 배당금이 얼마 정도 돼요? 670억 정도 돼요, 1년에. 이게 짭짤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는 근데 그중에 임금이야. 받아가지고 써. 그러면 쓰는 걸 뭐라고 하냐?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하는데, 지출국민소득은 CIG, 여기다가 X-M.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C는 consumption, 그래서 소비 지출이라고 하고요. I는 investment, 투자 지출이라고 하고요. G는 government, 정부 지출이라고 그래요. X는 export, 수출이고요. M은 import, 수입이에요.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이걸 보고 순수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지출국민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Y라고 해서 국민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비 지출의 경제는 누구냐면 가계고요. 투자 지출의 주체는 기업이고요. 정부 지출은 정부가 해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게 국민경제 3주체고, 국민경제 3주체의 지출 합계, 이게 지출국민소득이에요. 근데 생산국민소득이나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 다 똑같아요. 사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똑같아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측면의 국민소득은 다 똑같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거시경제를 접근할 때 모델은 뭐 가지고 할 거냐면 이거 가지고 주로 소개합니다. 지출국민소득으로. 그래서 Y가 커지려면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냐?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요. 투자가 증가해야 되고 정부 지출 증가하고 순수출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살려면 저축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에요. 저축하면 우리 죽어요.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축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요새 저축 캠페인 많이 안 하죠? 전 국민이 저축하기로 하면 우리는 망해요.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옛날에 저축 캠페인에 선봉했었던 게 한국은행인데, 제가 어떤 날 한국은행 옆에 지나가다가 플랜카드를 보고 속으로 웃었어요. 저도 저축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냈었는데, 뭐라고 플랜카드가 써 있냐면 한국은행의 플랜카드에 건전한 소비가 국민경제를 살찌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비하라는 거야, 이제. 왜? 이렇거든요. 소비가 촉진돼야 되고, 투자가 촉진되고, 정부 지출 잘하고, 순수출을 잘해야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다 증가하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커지면 국민소득은 증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순환 흐름을 20페이지에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GDP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21페이지까지 지금 진행한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지표들은 조금 빨리 진행할 거예요. 거의 워프로. 10분간 쉬었다 할게요.